구글 해라, 구글. 좁은 방에서 홀짝거리지 말고 저 골목쟁이 넓은 데 가서 동네방네 다 들리게 구글 해. 아, 그만 좀 하세요, 어머니. 헷갈리지 마라, 이놈아! 너 왜 우냐? 어? 뭐가 서러워서 울어? 아, 내가 너희 친정엄니를 내쫓았냐? 누가 내쫓았다 그랬어요. 너 왜 울어? 아, 오랜만에 장모님 오셨는데 저녁도 함께 같이 못하시고 가시니까 섭섭해서 그러겠죠, 뭐. 어머니가 좀 이해 좀 하세요. 너 가만히 있어, 이놈아! 내가 아까 너한테 뭐라 그랬냐, 응? 너희 친정엄니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너희 엄니하고 같이 자라. 난 영숙이네 집에 가서 자고 오겄다. 그 말 했어, 안 했어? 저희 친정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왜 하셨어요? 그런 소리 하니까 미안하시니까 그냥 가신 거잖아요. 그래서 어? 너희 친정엄니 앞에서 내가 그 말한 게 잘못이다 이거요? 아이고, 이 집은 또 왜 이래 초저녁부터. 응? 애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. 상구가, 너 나가서 저 누나 방에 가 있어. 엄마, 응? 나 만두를 할 거야. 초밥 만두면 사박이랑 가만 안 달릴 테니까. 논산 할머니가 나보고 만지기 사람을 준 돈이란 말이야. 조금 해. 어? 아빠가 내일 저금 통장 결제 확인할 거야. 싫어. 나가 얼른. 어? 하여튼 그저 늙으면 죽어야 돼. 왜 그렇게 주책이 없어? 그 손주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. 나서지 마. 이거 아무것도 모르면서. 난 잘못한 거 없어. 누가 잘못했대요?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? 나 같으면 오랜만에 안 싸둔 도셨겠다. 모녀간에 할 얘기도 많을 테고 바람도 쐴 겸 큰아들 내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. 형님네 전화해 봤어요. 스키장 가시고 그 집도 안 싸둔 혼자 집 지키고 계신데요. 명선님이 방에 와서 자면 되잖아. 누가 못 자게 할 사람 있어? 누가 들었으면 막독한 시애미 만나서 시애미가 팥줄 부인을 내보내는 줄 알겠어. 어? 왜 이렇게 말랐냐? 어디가 아프냐? 어, 자네는 어떻게 올 건가? 집은 언제 살 건가? 제발 그만하세요, 어머니. 누군 남의 집 식빵살이 뭐 허고 싶어서 오는 줄 알아? 아니 그래 안 싸둔하고 싸웠어요? 싸우지도 안 했어. 상구이가 지 엄마 파출부일 나간다 그러니까는 피쳐가지고 저녁도 안 먹고 그냥 가더라고. 아이고. 울지 마. 아 내가 잘못했어. 내가 못난 탓이야. 못난 거 알긴 알아. 나도 우리 집에서 외동딸로 귀하게 컸어. 그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. 야 이 장수정아. 이렇게 나를 만들어. 그래. 당신 속이 시원할 때까지 때려. 욕해. 나는 나쁜 놈이야. 왜 우리 엄마까지 울게 만들어. 의상이구나. 왜 우리 엄마 저녁도 못 잤을까? 그냥 내가 가게 만들어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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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들여. 난 맞아주고도 할 말이 없어. 한국이만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. 집 사는 건 안 바래. 방만 독간이었으면 좋겠어. 산꼭대기라도 좋아. 방만 독간이었으면 소원이 없겠어.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 데서 우리도 언젠간 살다 보면 저 밑동네 아파트에 내려가 살 때가 올 거야.
조금만 더 참아.